자, 여러분들, 하위! 오늘 또 찍을 영상은 매일 다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송주 블랙면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왜냐면 이 소스, 이 송주 블랙면 소스가 굉장히 특이하고 맛이 있대요. 근데 그냥 먹으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 한번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면 다 나와주시죠. 자, 일단은 모든 면들을 제가 이 송주 블랙면에 어떤 면이 가장 잘 어울릴지 몰라서 그냥 전국에 있는,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면들을 다 샀습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면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맞춰서 이제 냉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드시니까 송주 블랙면이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면은 쌀국수 면인데 쌀국수 면에 한번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거? 대박 없네? 쌀국수 근데 대박 없네 진짜로? 개매운데? 어? 매운 맛이잖아요 송주불면은. 와, 근데 너무 매운데? 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쌀국수랑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다음 면은 스파게티인데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쌀국수 했을 때 이게 원래 냉면 같은 경우에는 물냉이 있고 비냉이 있는데 비냉도 조금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는 좀 물냉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은 것 같은데? 스파게티인데? 진짜? 근데 맵긴 해. 맵긴 한데 근데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정도인데 계속 들어가는 거 보면은 괜찮은 정도야. 아니면 배가 고픈건가? 일단은 중요한 건 스파게티가 이때까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스파게티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면은 이탈리아 파스타 면 중에 하나인 딸리아텔레 면에다가 한번 송주 블랙면을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불량식품 그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고추장 발려 놓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면은 푸실리입니다. 이게 쇼파스타. 예, 이것도 똑같이 파스타 면 중에 하나인데 쇼파스타 면 중에 하나인 푸실리 면인데 일단 생긴 거는 그냥 지렁이 같아요. 예. 역시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기 좋은 떡이 정말 맛있다고. 진짜 굉장히 비주얼이 불편하니까 맛도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것도 패스입니다. 아, 일단은 이 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녹차면인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또 파스타 면인 중에 하나인 시금치 링긴이라는 면입니다. 굉장히 면 자체가 어려운데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녹차 밀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스파게티 면에 이어서 이게 가장 나은 게 아닌가. 근데 면 자체가 부드럽지 못해서 이것도 패스.
송주 블랙면을 먹어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소스 육수다 보니까 외국이랑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봉단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외국 거는 그냥 육수 빠르게 넣고 빠르게 한번 먹고 별로다 그럼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냥 면이 아니라 만두 아니냐 이거는? 어? 이런 면이 있어? 자 이거는 좀 약간 연근같이 생긴 거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의외인데? 그래 이래서 내가 못 넘겼다니까. 자 이거는 일단은 패스는 아니고 일단은 보류. 이건 패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다는 스펀지밥 같은 이 면 굉장히 굵어요. 어 의외인데요? 네 먹었던 것 중에서 한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 이 면은? 어 이 면은 맛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너무 매워. 안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또 패스를 인사한데.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동생입니다. 아니 이거는 하나씩 먹으면서 뭐가 어떤 면이 맛있는지 리뷰를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물을 육수를 넣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죽습니다. 왜요? 뭐 육수가 아 이 정도는 안 돼요? 네. 한 젓가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맛있어요. 맞지? 어. 아니 맛있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맛은 있는데 딱 먹자마자 식도가 타요. 아니 여기가 너무 따가운데. 아니 근데 이게 뭐 송주 블랙면 이거는 근데 너무 매운데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예요. 자 일단 죄송한데 네 근데 네. 저 이제 못 하겠어요. 아 혼자 하세요. 너무 매워요. 아 메밀면, 국수, 당면 이렇게 마지막에 남았는데 세 개 다 평소에 자주만 먹는 면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잘 어울리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때까지 먹은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데 메밀면이? 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는 진짜 절대 안 돼. 자 마지막으로 당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의외인데? 당면 괜찮은데? 일단은 다 먹어봤는데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때까지 매운 거 진짜 많이 벌칙으로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일 어디가 맵냐? 심장이 뜨거워요. 지금도 심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도 그나마 이 송조 블랙면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메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잘 어울리는 면은 바로 메밀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밀면 먹었을 때 그냥 딱 먹었을 때 아 이게 가장 맛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면들은 안 어울리는 면도 있고 그리고 좀 잘 어울리네 아니면 좀 의외네 라고 하는 면들도 있었는데 좀 의외인 면은 당면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당면이 좀 잘 어울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시지 마세요. 그냥 아우 씨. 아 너무 씨. 야 냉간적으로 뭐 매운 것 같아. 아니 아 저 빙치 못해. 저 새끼가 하자야. 아 너무 매워 진짜. 와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돼 진짜.